일요일 오전 5시 54분, 이곳은 베트남 나짱 해변입니다. 저는 지금 호텔 테라스에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23년 새해 첫날이니 꼭 일출을 봐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엉뚱한 방향에서 해 뜨기를 기다려서 실패. 한숨 더 자고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. 어떤 메뉴가 있는지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? 쉬면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베트남에서 기청초를 받는 영상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성립된 이후로는 한 번도 나는 기청소를 해준 경험이 없는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도착한 이곳은 서울 이발관입니다. 예약 없이 이용은 좀 어려운가 봐요. 그런데 저희가 첫 손님이라 감사하게도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족욕과 피부 마사지팩, 그리고 기청소와 손발톱 손질, 스트레칭과 샴푸, 드라이까지. 다 해서 40만동, 그러니까 2만원 정도입니다. 서비스가 막 나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모든 서비스를 그냥 살짝살짝 맛만 본 느낌이었습니다. 이곳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쇼핑점으로 꽤 유명한 JW입니다. 한국인 사장님과 베트남인 사모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덤시장이나 야시장에서처럼 흥정을 하지 않아도 정찰제로 싸게 파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. 원피스 등의 옷은 거의 5,000원, 그리고 라탄 가방류는 2만원 내외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들도 처음엔 안 입겠다더니 입어보더니 마음에 드는지 계속해서 입고 다니더라고요. 기분 좋게 쇼핑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러 들어갑니다. 코코넛 밀크커피가 맛있다는 CCCP 커피예요. 체인점인지 몇 군데 더 본 것 같아요. 아메리카노, 코코넛 밀크, 아이스 초코를 주문했고 각각 25,000동, 48,000동, 55,000동이었습니다. 현지 물가로는 다소 비싼 편이라 거의 손님이 한국인이더라고요. 카페 근처에 분짜 맛집으로 소문난 곡 하노이가 보여서 배도 안 고픈데 또 이끌릴 듯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분짜와 스프링롤이 나오는 세트와 모닝글로리를 주문했어요. 분짜에 나오는 고기도 큼직하고 수프향이 배어있어서 참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모닝글로리를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걸어가다 보니 바나나를 튀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만 맛보려고 주문을 했는데 막 담아주셔서 당황을 했어요. 그런데 저만큼이 다 해서 500원이래요. 바나나 향이 나는 풀빵 같은 맛이었습니다. 저녁도 먹고 또 발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. 길을 지나다 마음에 드는 식당에 들어가서 그 메뉴 사진만 보고 손가락으로 짚어서 음식을 주문하고 또 어떤 음식이 나올까 기대를 하며 실험하듯 맛보는 이런 과정들이 참 재밌습니다. 무슨 맛이야? 젓갈 맛. 아하. 지난 나트랑 여행 때는 3박 4일 내내 관광 명소를 빽빽하게 도장 찍듯이 돌아다녔는데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사소한 여행 속의 일상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여행은 진짜 동네에 마실 다니듯 다니고 있습니다. 겨울 패딩을 입고 있는 현지 사람들과 또 민소매를 입은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어서 이런 풍경들이 참 신기합니다. 오늘은 전신 마사지가 아니라 발 마사지만 받기로 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. 입구에서 호객군에 이끌려서 조금 싸게 받기로 했는데 손님이 많아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. 손은 계속해서 다리를 잡고 있는데 마사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영혼 없이 주물러대기만 합니다.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옆 직원과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어요.
이번 여행 기간 중 제일 불만족스러웠던 장소였습니다. 저기 보이는 게 나트랑의 명소 중에 하나인 핑크타운인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 흰색이네요. 화려한 밤 공기를 느끼며 호텔로 걸어가는 길입니다. KFC 치킨이나 포장해서 테라스에서 앉아 먹기로 했는데 그 맛이 켄터키 할아버지한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.